연예인에 푹 빠져 있는 딸. 정상이지? 저는 우리 딸이 저기 그 빅뱅에 가지고 하도 빅뱅 해가지고 한 번은 애하고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아빠가 빅뱅 콘서트한테 한번 쏜다 그랬어. 그러다가 화들짝 놀랐네. 나는 한 3만 원인 줄 알았어. 뭐 세상에 제일 싼 게 10몇만 원이더만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또 도덕적인 잣대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어린 10대가 어떻게 10몇만 원짜리 콘서트를 가나? 말이 안 되는 거야. 우리 이 뇌로는 그래서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해서 그걸 안 줬어. 그랬더니 얘가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아빠는 그런 거야. 근데 그런 집들 많다대. 아유 남자들아.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 게임에 빠져있든 연예인에 빠져있든 이리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내가 조금 가줘야 돼. 그래서 여행 갈 때, 여름 휴가 갈 때, 저는 문화적으로 좀 천박해요. 쉬는 시간에 저는 산에 올라와서 막걸리 마시는 것 같다. 근데 걔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떡해. 애가 여행 가는데 뭐 빅뱅 CD를 샀다고. 그때 처음, 그래 한번 줘봐, 들어보자. 빅뱅 콘서트 그걸 거기다 넣었어. 다 내 취향 아닌데 어느 노래가 그때 어떤 노래가 저 취향이더라고. 그래서 야 이 노래 괜찮다. 그래서 그 노래 한 곡을 계기로 아이와 대화가 시작됐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빅뱅의 어떤 노래를 그때 굉장히 유명 무슨 개지? 지드래곤? 개 노래였어. 그런데 아빠가 자기가 좋아하는 빅뱅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 그냥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. 또 빅뱅 콘서트 올림픽 공원에 할 때 얘네들은 왜 밤을 새우니? 겨울에 그것도. 그리고 또 줄 서는데 그 돌 저기 올림픽 공원 옆에 돌다리 있잖아 돌다리. 거기 얘네들이 제정신이 아니야. 전전긍긍 하다 차에다 담요를 실었어. 아유 추운데. 그 핫팩 저를 그거 하고 그거 잔뜩 사가지고 담요를 가서 푹 씌워줬지.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대요.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. 그때 아빠를 잊을 수가 없대. 이 얘기 더 안 해도 되죠?